아, 예. 일단은 이제 복부 비만 관리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그 똑같은 복부 비만이라 그래도 유형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육이 있으면서 복부 비만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오히려 근육은 없는데 배만 볼록 나온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미형. 두 번째 경우가 더 위험한 경우가 되겠죠.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팬더형 비만이라고 그러면은 팔다리도 같이 근육이 많으면서 배가 나온 경우, 그다음에 이제 거미형 비만 비만은 팔다리는 상대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팬더형 비만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일단은 식이요법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유산소 운동의 중심에 운동을 함으로써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거미형 비만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식사를 줄이게 되면요, 오히려 근육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근육을 먼저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양질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서 근육 운동을 먼저 시작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조금 이게 욕심이 많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세가 많으시면 힘든 운동 하긴 힘들어요. 근데 운동을 해야 빠진다고 하고 좀 쉽게 운동하면서 살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정말 좋을 것 예, 같아요. 제가 한번 간단한 운동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예. 보여드릴 운동은 스케이트 런지라는 운동인데 지금까지 뱃살, 내장 지방이랑 근육 얘기 같이 나왔잖아요. 근육이랑 뱃살 같이 잡을 수 있는 운동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똑바로 그냥 편하게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 벌리고 서신 다음에요. 한쪽 다리를 뒤로 살짝 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런지 동작이에요. 아, 이렇게? 네, 팔은 손과 반대로 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예. 그냥 스케이트 타듯이. 예, 스케이트 타듯이. 이렇게 쭉 움직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스케이트 탄다 생각하시고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